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강의는 제가 좀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버프 스위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예전에도 이제 저도 버프 스위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이제 국내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프 스위터 책만, 이게 버프 스위터만을 다룬 책은 아마 국내에서 아직도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요. 물론 이제 벌써 2015년도에 한 건데 사실 기능적으로는 많이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개정판을 나올 때가 이제 됐긴 됐죠. 물론 이제 판매가 많이 되어야 저희도 개정판을 내는 건데 출판사에서요.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이제 좀 달라진 점들이나 아니면은 기타 버프 스위터의 기본적인 분들 사용하는 활용법들을 이책 기반에서 책에서 설명한 것들 기준으로 좀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그런 데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것은 많이 없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마음속에만 좀 있었다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동영상 강의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신청도 해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강의들을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접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번 처음 이제 버프 스위터가 뭔지 또 프록시가 뭔지 그거를 하나도 모른다는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궁금해 하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습을 할때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버프 스위터 설치하는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버프 스위터는 이제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버프 스위터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버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에디션 버전이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예전에는 이제 프리 버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프리 버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는 1년에 약한 349달러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한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은 30만 원인데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프 스위터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제 버프 스위트입니다. 스위트요. 어떤 걸 종합으로 이제 좀 싸져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로페셔널하고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 버전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스캐너 기능입니다. 예, 스캐너 기능이 제일 큽니다.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캐너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 취약점 자동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 가격 대비 제일 사용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버프 스위터입니다. 사실 어떤 객관적으로 봐도 버프 스위터가 조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몇천만 원짜리 스캐너나 그런 것들에 비교해서는 어떤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가격 대비 뭐 정확하게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턴트들이 하기에는 버프 스위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익숙하니까요, 우선은요.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웹 실무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록시로 많이, 처음부터 많이 사용을 했죠. 프록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단말 PC, 이렇게 사용자 단말 PC에 깔려 있는 거에서 서버로 통신하는 과정에 이 중간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요. 그래서 요거 프록시에 대해서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록시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버프 스위터를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의 스캐너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 개념이라고 하죠. 어떤 스레드나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이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는 좀더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스캐너 이게 일부 프리 버전에서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완전히 자동 진단은 아니고 저희들이 반복으로 할수 있는 어떤 리피터 기능이나 인트루더 기능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패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 패턴들을 삽입을 할때이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동 진단할 때 겨우 이제 뭐 1분에 겨우 한뭐한 10번, 20번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이게 언제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스레드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스레드 10개를 동시에 돌려서 이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스레드를 10개를 돌려서 좀더더 많은 패턴들을 빠르게 분석을 하는 거. 이거 스캐너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복적인 어떤 공격 패턴을 삽입을 하는데도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레드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 어떤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기 위한 진단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요거를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장 기능을 있어요. 그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등등등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프리 버전, 그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곧그 기업 메일이 있으면은 3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30일 정도 가능하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받으면은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버전을 한번 평가판을 같이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책쓸 때는 요거를 지원을 그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줘가지고 저는 구입을 해가지고 했어요. 인쇄 비용은 몇만 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책 쓰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요책 써가지고 제가 번 돈이 뭐 10만 원 될라나요? 예, 10만 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썼죠? 그때 3명이 썼던 걸, 4명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 라이선스 비용도 예, 채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 우리 프리 버전이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가지 이제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64비트 형식. 여러분들은 윈도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요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 파일로 우리가 자바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르 파일로 만약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자바, 그 다음 마임스 자, 그 다음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명이 자르라고 해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자르 파일이 이런 자르 확장제의 자바하고 연결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바로 실행을 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연결이 또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잘안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리눅스 버전과 맥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 32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많이 사용 안 하죠. 근데 이제 mac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macOS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이킹 할때참맥 버전으로 할때 많은 제한들이 좀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고객사 들어갈 때 이제 맥 버전을 들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 때문에 그래요. 보안 솔루션이 맥 버전에 없다 보니까 고객사 쪽에서는 이제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 버전을 들고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가적으로 그냥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최대한은 윈도우 버전 쪽에서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 그런 데 보면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보안 솔루션 설치될 때맥 버전의 크롬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아직도 많은데 윈도우 크롬도 안 되는 경우는 많은데 맥 버전 지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맥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예, 좋은데 그런 좀 제한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예,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으로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 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생기겠죠. 예,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버프 스위터 이렇게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예, 실행을 하세요.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딜리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나오라고 하시면은 다시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신데 저도 버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클로즈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프 스위트 커뮤니티 버전 1. 저는 7.3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거, 프로젝트 저장하는 방식, 디스크 베이스로 프로젝트 저장하는 방식은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체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은 것을 진단을 하고 어떤 스캐너를 하고 뒤에서 설명하는 어떤 스파이더를 하고 이런 히스토리들이 남아있으면은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편의성 때문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새로운 버프 디폴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화면이 크죠. 네, 물론 이제 강의용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좀 더 키운 것이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나 화면이 작다, 자기가 생각에는 너무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결과들도 이렇게 나올 건데 화면이 작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작을 때는 유저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폰트도 하고 요거 두 개를 다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은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그래서 지금 이제 타겟, 프록시, 스파이더, 스캐너 이런 것들 기능들이 바로 이제 유저 옵션 인터페이스 요거이고요. 그래서 폰트는 적절히 저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15 정도 하면 좀 크죠. 네, 저는 큰 화면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작은 화면으로 이게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이 들으시면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저요. 그래서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나중에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앞쪽으로 이제 머리가 앞쪽으로 가면 이제 거북이 목이 되죠. 또 예, 디스크도 걸리고요. 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HTTP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 쪽에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본문 쪽에 저도 히스토리가 아주 없죠. 다 지워버렸죠, 제가. 본문에서 이제 get, 저희도 요청하는 값, request 값하고 response 값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 한글로 표현을 한 것은 한국 사이트 갈 때는 한글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제 본문에 한글로 된 그 문자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설정, 저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프록시 기능부터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록시. 예, 프록시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프록시죠. 프록시 때문에 이제 버프 스위터를 쓰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버프 프록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버프 스캐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버프 스위터로 이렇게 하나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프록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단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말 쪽에 이제 프록시가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 위치죠. 이렇게 위치를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단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죠. 프록시가 설치가 되면 딱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고, 밖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죠. 우리가 보낸 서버한테 나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할 거야, 어떤 페이지 줘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get 메소드로 get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스로요. 우리 이거는 나중에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게스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요청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리퀘스트, 우리가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서 나가는 것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써주면은 리퀘스트죠. 이렇게 쓰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자,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라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는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그 요청 값들을 쭉쭉쭉쭉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뭐를 보내면은 리스폰스 값을 바랍니다. 리스폰스 값. 응답이죠. 응답. 자,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 중간에 우리들이 요것을 데이터 리퀘스트 값에 있는 거, 리퀘스트 값에 있는 것도 내가 일부 조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조작을 하고서요. 어떤 인증 처리 위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가격 조작이나 기타 등등등등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변경을 해가지고 보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리퀘스트 값을 이거를 변경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리스폰스 값도 내가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리스폰스 값들을 언제 변경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가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로 내가 제한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버튼이 없는데 그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넣고 싶다거나 물론 이제 꼭 프록시를 통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발 도구, 개발자 도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웹패킹이나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록시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록시라는 것은 가운데 저희들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요청이나 응답 값들을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인터셉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셉터. 그래서 프록시에서 보면은 이제 인터셉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예, 걸어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록시가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그 심화할 때 이 버프 스위터가 이제 프록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론 요거 말고도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OWS 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배우시면서 이제 OWSP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OWSP라는 기관에서 무료로 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OWSP 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무료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유료로 이렇게 전환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시리즈로 제가 무료로 좀 배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팝스라는 것을 좀 썼어요. 예전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요거는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많긴 많습니다. 이제부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신가요? 거기 이전부터 계속 익숙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않아요. 못해요. 이게 사실 OWS 잭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 도구를 쓰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스캐너 기능까지 있어요. 같이요. 스캐너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버프 스위터에서 유료로 배포되는 이런 스캐너 기능, 물론 이제 기능은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스캐너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풀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쓰면서 또 프록시도 자연스럽게 여기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도 버프 스위터가 좋고 아직 편하고 기능적으로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프 스위터 따로 그 다음에 혹시나 스캐너를 쓸 일이 있으면은 또 OWSP 잡에 있는 스캐너를 또 쓰기도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쓰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써도 되는데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썼던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파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전부터 버전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또 프록시가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제 버프 스위터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 스캐너 있는데 그 스캐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스캐너가 만약 활성화되면은 여기 이렇게 스캐너 기능들,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면서 검색을 하고 거기서 크롤링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너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파이더하고 또 스키너의 기능 차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루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변수값, 즉 ID라는 어떤 변수값이 있는데 보드.php의 IDX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 변수값에서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내가 검사를 했는데 여기 뒤에다가 이제 많은 패턴들을 집어넣는 거죠. 악의적인 어떤 패턴들. 내가 일단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QL 인젝션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처리 비율도 테스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때이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들 때가 바로 이 인트로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피터 기능들이 있고요. 리피터도 반복적인 거, 스컨스는 어떤 세션이나 그런 것들 체크한다거나 여러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같은 경우 우리가 URL 디코더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코딩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어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내가 점검했던 것들을 비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스탠더는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금방 넘어간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탠더 같은 경우도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리 버전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죠. 프리 버전에서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확장 기능이에요. 확장 기능인 것이고요. 그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비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API를 제공하는 것은 또 AP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확장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자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면은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도 똑같고요. 자, 확장 기능 보면은 이제 디테일 쪽에 이렇게 보면은 프로페셔널, 이렇게 그 버프 스위터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은 다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있냐. 그래서 나중에 확장 기능도 몇개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장 이렇게 디테일 누르시면은 아래는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는 모든 버전에서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기능 중에서 이 프로페셔널 버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어떤 거냐. 물론 다100%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 스캐너라는 기능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다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캐너가 없기 때문에, 프리 버전에서는,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확장 기능이 이제 안 되겠죠. 당연히 스캐너에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 버전의 이 확장 기능 때문이라도 프로 버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프로 버전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30일 평가 버전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스캐너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은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프로 버전을 30일 받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스캐너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커뮤니티 버전 내에서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개 강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이렇게 뭐라고 천천히보다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했고요. 버프 스위터가 뭐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자체가 말이 좀 빠른 편이죠. 예,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가고, 예,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감이 옵니다. 예, 실습을 해봐야 감이 옵니다. 이게 시리즈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룰지 모르겠어요. 아마 책대로 진행을, 책을 좀 많이 분석을 하고, 그래도 샘플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을 몇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또 유료 강의로 나중에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요. 네,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무료로 공개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저도 이제 목표가 제가 하루에 한두 개씩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개 강의를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지시라고 이렇게 넘기려고, 이 작은 지시라도 이게 작은 지시를 넘긴대요. 작은 지시라도 이렇게 공유를 하는, 예, 작은 지시라도 공유를 하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강의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내에 없는 강의들을 추진하는 것, 국내에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거, 이게 작은 것이라도 많이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강의들 많이 좀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카페 보안 프로젝트에 오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들도, 여러 강의들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료 강의들도 혹시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은 좀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이제 프록시 기능, 예,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